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수님은 왜 구유에 태어나셔야지만 됐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왕이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호족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호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빠하고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족 조사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 이 마리아가 이 아기를 낳을, 예수님을 낳을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찾다가 한 군데를 찾았는데, 근데 거기도 정상적인 이 가정집이 아니라 이 마구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관이 없었더라. 예수님과 그 마리아, 요셉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마구간을 어떤 사람이 빌려주게 되고 거기서 이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가지고 누이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구원자로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요즘은 이제 워낙 미세먼지 이런 게 아주 심하니까 뭐 공기청정기, 뭐 요즘 뭐 신혼부부들 이제 무조건 사는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런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LG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삼성에 전화를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나요? 아니죠.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와서 제대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 지은 인간, 고장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유에 오셨나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 구유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태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도 그곳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러 오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턱을 낮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문턱이 높으면 아무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타는 버스도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장애인 분들은 탑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죠. 사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구유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구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때 주는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그릇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만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 누군가하고 밥을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친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밥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탄하고 비방하죠. 어떻게 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시 가장 낮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구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집에 있는 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구유가 뭐라고요? 짐승들의 먹이통, 밥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만 먹고 배부르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하다 해갖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죠.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가벼운 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짐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것이죠.